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벚꽃이 올림픽도로에 막 흐드러졌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가 사는 그 가평 쪽에는 네. 아직 벚꽃이 그늘에는 안 폈더라고요. 아. 올림픽도로를 지나가서 이제 벚꽃이 끝날 때쯤 되면 네. 양수리로 해서 네. 사메리로 해서 청평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나들이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이 좋은 날. 네네. 사실은 제일 좋은 날 전시를 하시네요. 네, 항상 네. 저희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네, 제일 좋은 날은 손님이 네. 없어요. 봄나들이 가서. 선생님 작품 한번 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지금 이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인가요? 저희 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안에 저희 여성 작가들만 함께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회원전이죠. 네. 그러면 회원분들마다 한 점씩만. 네네. 예. 몇 분이 이번에 참석하셨나요? 이번에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예. 네. 여기는 인사 아트 프라자라고. 네네. 인사동에서 가장 유명한 갤러리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규모도 크고.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성함도 안 여쭤봤네. 임순옥 선생님. 네, 임순옥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제 한지로 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한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지를 염색을 해서 필요한 색을 얻어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아, 네. 붓을 쓰지 않고. 네네네. 붓을 물론 쓰지 않고. 일부 쓰나요? 전체가 다 한지로만 네. 붓을 아예 안 쓰나요? 아 붓은 이거 이제 네, 한지를 여기다 붙이는 작업할 때 붓을 쓰는데 네. 염료를 안 쓰는 네, 붓에 물감을 묻혀서 지금 아니고. 여기도 붓이 아닌가요? 여기도? 이것도? 이거는 염색된 한지를 오, 네, 붙인 거네요? 네네네. 붓을 쓰지 붓을 않는 거구나. 붓을 이용해서는 네, 그렇죠. 네. 제가 붓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붓에 물감을 묻혀서 이 뭐 작업하느냐 그랬는데 네네. 100% 한지 염색을 해서 그럼 염색을 해서 염색도 직접 하시진 않을 것 같은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시중에 뭐 염색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염색지에서 없으면 네네. 선생님께서 직접 네네. 색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야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네. 지금 보면 네. 가로 한 11cm, 네. 세로 한 40cm, 네. 그죠? 네. 아주 작은 규격인데요. 이야, 네. 이 섬세하고 네. 디테일하게 네. 이런 데까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여기 붙이는 작업을 할 때는 풀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예. 아주 10개 풀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마르는 과정이 있어요. 마르고 나서 또 한번 보고 수정하고 하기 때문에 한 작품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야, 이게 대단한 게 보면 네, 네. 이 정도 작업하실 적에 네. 조금 일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세피를 이용한 그 물감의 네. 유혹을 네. 받으실 만도 한데 이제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 아주 예. 가늘게 표현되었잖아요. 예, 예. 그럴 때는 송곳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송곳으로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표현하기도 어쨌든 하고요. 어쨌든 한지만 네. 작업을 한지로만 네. 작업을 하신 거네요. 네. 좀 작품을 좀 크게 하실 큰 작품도 당연히 있으시겠네요. 네. 그죠? 큰 작품도 네. 있죠, 당연히. 네. 조금 큰 작품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작업은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25년? 예? 25년? 네. 아, 그럼 고수시구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25년 동안 오로지 한지에만 매달리시진 않으실 때? 오로지 하지는 않고 제가 또 종이 공예로 아이들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만 또 전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저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저기 작업실에서 네. 네. 후학들을 양성도 하시네요. 네. 교육도 네. 하시고 네. 그러시구나.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수강생들한테는 네. 자꾸 이렇게 손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지 말고요. 네. 스승님 등 넘어에서 배우거라. 옛날 방식대로. 네. 그죠? 네. 근데 요즘에 막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 주셔. 거의 뭐 작품도 해주고 그러시나요? 아,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셔야 돼. 네, 그러셔. 야, 어쨌든 일단, 네.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작업실은 어디예요? 저는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서 네. 가까운 데 계시네요. 네. 그럼 뭐 인사동엔 자주 나오시겠네요. 인사동은 재료사로도 나오시고. 네네, 가끔 나오고 또 지인들과 만남할 때도 그렇죠. 인사동을 많이. 한지는 주로 어디서 구입하세요? 한지는 주로 우리 인사동 제가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데는 없어요. 동양한지나 이런 데 가면 네. 동양한지도 거래하시나요? 동양한지도 아마 한두 번은 가봤던 네, 것 그럼 같은데요. 그럼 잘 안 간다는 얘기구나. 네? 그럼 장지방 가시나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염색을 이렇게 아니 한지를 구입해서 염색을 해놓거나 하면 사실 좀 오래 써요. 이게 그 대신에 이제 좀 다양한 색이 필요해서 한번 염색을 하면 그거 가지고 그러시겠구나. 만약에 뭐 작업을 많이 한다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섬세한 작업이다. 네, 그런 네. 날을 한지 양보다는 네. 한지를 작업하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네. 거네요. 작업하는 시간이. 네. 어쨌든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임순옥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